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501일째입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섰네요. 고3 수능 실전 문제 풀이 훈련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문을 빨리 읽고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어요. 빈칸이 여기 나와 있네요. 아랫부분에. 자, 글을 쭉 읽으면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구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children who want to excel others and who manifest a suspicious intensity in their struggle to surpass. 그랬어요. 아이들이 있다. 어떤 아이들? excel 하기를 원하는. excel. 능가하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나왔네요. 후로. manifest. 그러면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죠. 자, 의심스러운 강렬함을 드러내 보이는. 자, 뭐에 있어서? 그들의 struggle. 노력이죠. 분투. 뭐 하고자 하는? surpass. 하면 이제 어떤 능가다. excel과 비슷한 뜻이죠. 능가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있어서 의심스러운 강렬함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능가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네요. 자, 가봅시다. Frequently, there is a note of exaggerated ambition in such a striving, which is easily overlooked because we are accustomed to regarding ambition as a virtue and to stimulating the child to suffer effort. 여기까지. 자, 빈번하게, 자, 뭐가 있다네요. 뭐가 있습니까? exaggerate, 과장하다 해서 나온 과거분사. 과장된 야심, 야망. 과장된 야망의 조짐이 있다. note, 조짐, 징후, 이런 거죠. 자, 뭐에 있어서? such a striving. striving, 그러면 노력이란 뜻이죠. strive, 동사에서 나온 노력하다. 그러한 노력에, 그러한 노력에는요, 과장된 야심의 징후가 있어요. 자, 어떤, 관계대명사로 또 설명하고 있죠. 어떤 그 과장된 야심의 징후가 있느냐. 쉽게 overlook, 그럼 간과하다라는 뜻인데, 수동이니까. 쉽게 간과되는, 쉽게 간과되는 그런, 과장된 야심의 징후가 있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Because 우리가 be accustomed to 무엇에 익숙하다죠. 자, regarding, regard A as B, regard A as B 그러면 A를 B로 간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심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And 그리고 자, to가 또 나오네요. 자, 요거는 be accustomed to 요거에 걸리는 걸로 보면 되겠죠. stimulate, 그러면 자극하다죠. stimulate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가면 목적어에게 뭐뭐하도록 자극하다 이런 뜻이죠. 그 아이에게 further가 동사로는 조장하다, 조성하다, 뭐 발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게 하다. 노력을 조장하는, 노력을 조장하도록, 아이한테 노력을 조장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자극하는데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쉽게 간과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This is usually a mistake because the development of a child suffers from too much ambition. 그랬어요. 자, 이거는요, 보통 실수예요. 잘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발달은 suffer from, 몸으로 시달리다, 몸으로 고통받다. 너무 많은 야심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이 너무 많은 야심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뭐다? 잘못하는 거다. 실수다. 그 다음 갑니다. A swollen ambition produces a state of tension which the child can bear for a while, but inevitably there will be signs that the tension is growing too great. 그랬어요. 자, swell, swollen 그러면 swell에서 나오는 거죠. swell, 부풀게 하다, 부풀리다.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면서 형용사 역할이니까 부풀어오른, 부풀려진, 부풀어오른 야심은 만들어내요, 생산해요. 뭐를? state, 상태죠. 긴장, 긴장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떤 긴장상태냐? 관계대명사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가 bear 할 수 있는,
배어는 참다, 견디다라는 뜻이죠. 아이가 참을 수 있는, 아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긴장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For a while 그랬어요. 한동안은 그래요. 한동안은. But 그랬어요. 글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글을 쭉 쓸 때 그 뒤에 이제 but이 나오면은 그 뒤에 내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But 뒤에. Inevitably 그랬어요. 필수 불가결하게, 불가피하게 이런 뜻이죠. 불가피하게, 하지만 불가피하게 뭐가 있을 거다? 어떤 신호가 있을 거다. 사인이 있을 것이다. 어떤 신호입니까? 어떤 조짐입니까? 그 긴장이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있을 것이다. 됐죠? The child may spend too much time at home with his books. And his other activities will suffer. 그랬어요. 그 아이는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보낼 수 있다. 보낼지도 모른다. 어디에서? 집에서. 뭐와 함께? 책과 함께. 이게 공부, 공부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을 집에서 이 책과 함께 보낼지도 모른다. 그리고 his other activities. 그랬어요. 그의 다른 활동들이, will suffer. 다른 활동들이 시달린다. 다른 활동들이 악화된다는 얘기죠. 다른 활동들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활동들이 나빠질 거다. 됐어요. 자, 그 다음. Such children frequently avoid other problems solely on account of 뭐 그랬어요. 자, 그러한 아이들은 빈번하게 자주 피해요. 뭐를? 다른 문제들을 피합니다. 다른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죠. 다른 문제들을 피하죠. solely 그러면 오로지, 단지 이런 뜻이죠. on account of 그러면 뭐뭐 때문에죠. 오로지 요거 때문에, 오로지 이 A 때문에 빈칸을 A로 놓는다면 오로지 이 A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피해버려요. 이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오로지 뭐 때문에 그랬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글을 쭉 읽어오면서 보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나 그런 야심 그런 것과 관련된 게 나와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회피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We cannot be completely satisfied with such a development since a child cannot thrive mentally and physically under such circumstances. 그랬어요. 자, 우리는 완전히 be satisfied with, 무엇에 만족하다죠?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다. 뭐에? 그러한 발전에. 그러한 발달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오겠죠. since는. 아이가 cannot thrive, thrive는 이제 번성하다, 번창하다죠. 잘 자라다. 아이가 잘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언제? 그러한 환경, 하에서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잘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발달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그러한 발전. 자, 이것도 여기 들어갈 힌트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보면 constant exposure to loud noises 그랬어요. 자,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노출, 끊임없는 노출 때문에 이거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냥 오지선다 만들려고 집어넣는 거네요. 자, 2번 The mental and physical fragility. 자, 그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fragility 그러면 이거 허약이죠. 허약함, 부서지기 쉬움. 그들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허약함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죠. 자, 3번 가면 Their eagerness to be ahead in school 그랬어요. 자, 그들의 eagerness, eagerness는 열렬히 바라는 것이죠. 간절함, 바려는, 앞에 있고자 하는, 학교에서 앞에 있고자 하는, 그 말은 공부 잘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 때문에, 그렇죠. 다른 문제들을 지금 위에서 지금 책과 함께 집에서 공부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그런 내용 나온 거 보니까 공부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될 수 있겠네요. 그죠? 4번. Their low and destructive self-esteem. 그랬어요. 그들의 낮고 파괴적인 자부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 Serious disagreement with the parents 그랬어요. 자, 그들의 부모님과의 심각한 의견 불일치, 의견 충돌 때문에 부모님하고 의견 충돌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답 3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공부해봤으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 표현들 한번더 살펴보고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cel 그러면 뛰어나다, 능가하다, 뛰어나게 잘하다. Manifest 그러면 특히 감정이나 태도 특질을 분명히 나타내다, 드러내 보이다 이런 뜻이죠. Suspicious 의심스러운, 수상한. Intensity 강렬함, 강도. Surpass 능가하다, 뛰어넘다. Note 징후, 조짐, 요소, 특징, 특색, 암시 이런 뜻이 있고요. Exaggerate 과장하다. Ambition 야망, 야심. Strive 노력하다, 애쓰다, 분투하다. Overlook 간과하다. Be accustomed to 뭐뭐뭐뭐뭐에 익숙하다. Virtue 덕목, 미덕, 장점. Stimulate 자극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further 동사로 촉진하다, 조장하다, 조성하다, 발전시키다 이런 뜻이고, suffer from 뭐뭐뭐로 시달리다, 뭐뭐로 고통받다. Swear, swelled, swelled 이렇게도 가지만 swell, swelled 과거분사가 swollen 이렇게도 하죠. 불리다, 부풀리다, 감정으로 벅차게 하다 이런 뜻이고, tension 긴장이죠. bear, bore, bone 이렇게 하는 건 참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죠. inevitably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런 뜻이고요. suffer 나빠지다, 악화되다. Solely 오로지, 단지 이런 뜻이고, on account of 뭐뭐뭐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고요. Thrive, thrive, driven. 자, 이것도 thrive도 규칙 동사로 thrive, thrived, thrived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자, 영국식으로는 이렇게 과거 과거분사가 이렇게 변한다. 번창하다, 잘 자라다 이런 뜻이고, circumstance 상황, 환경, 형편, 사정 이런 뜻이죠. Fragility 부서지기 쉬운, 허약. Eagerness 열의, 간절. Self-esteem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Disagreement 의견 충돌, 의견 차이, 불일치.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